오늘 저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배운 게 없고 내용량이 부족한 우리 한국 여자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후 우울증이라는 말을 난생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후 우울증이라는 등신 같은 단어는 20대 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로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기후 우울증과 불안이 너무 심해 일이나 일상이 제대로 안 될 정도야 이렇게 불안하게 살 바에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비가 많이 와도 날이 너무 더워도 뉴스만 봐도 불안하고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정신병에 걸린 듯한 여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인이라면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다 생각하겠지만 나도 똑같아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고 다 끝이야 이런 생각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한여식 공감 능력을 100% 발휘하여 기후 우울증에 공감을 하고 있죠. 또한 돌룩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내가 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영화의 내용을 보고 공감해버려서 기후 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을 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아. 지금 애 낳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후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지구 전체 절전 모드를 일주일에 3번씩 돌려야 하고 전기를 적정량 이상 쓰면 세금 5배는 거둬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렇게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녀는 평소에 히피 같은 생활과 철저한 아나바다 운동을 보여주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환경을 파괴하는 새 옷을 76만원어치를 구매했으며 21만원짜리 핸드백을 구매하는 여자였습니다. 여시들아, 우리 환경 보호하자. 옷 한 벌 덜 싸고 고기 한 번 덜 먹고 플라스틱 줄이자 라고 말하는 이 미친녀는 76만원어치 옷을 구매하는 여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샤랄라 드레스를 쳐입는 미친여자가 옷 한 번 덜 사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기후 변화 때문에 우울하고 옷을 찍어내서 너무 화난다 라는 정신병에 걸린 우리 한국 여자가 보이십니까? 실제로 진짜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기후위기 때문에 출산이 망설여진다 라는 질문에 당장 제가 낳을 자녀를 넘어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낳지 않을 거다. 인류가 여기서 더 만들어지는 건 기후위기로 계속 가는 길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공해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이를 전혀 낳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는 목에 양털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들은 자신이 환경을 위해서 작년 일주일 동안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을 먹는 채식주의자 락토오보베지테리언으로 살았어요 라고 지금까지 처먹은 돼지는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비건조무사했다고 환경 지켰다 말하고 있으며 샴푸 코너, 우유 코너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가 있다. 그때는 진짜 우울해진다 라고 말하는 참 대단한 한국 여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명의 한국 여자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깊은 무기력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 우울함이 세게 와서 우울증약 증량했더니 5kg 살이 쪘어. 배만 볼록 나와서 보기 너무 이상하고 기후위기로 지구 멸망할 것 같아서 우울하고 짜증나. 기후 우울증 때문에 엄마 아픈 것도 못 챙기고 동생 죽은 지 49일 지난 49제도 안 챙기고 있었어. 먹고 또 먹고 먹고 계속 잠만 자고 싶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해지같이 손가락만 딸깍거리면 되는 일도 못하는 정신병자가 나란 여자야. 라는 우리 한국 여자의 모습을 보시죠. 기후 우울증이라는 핑계로 나태해지고 돼지 같아지는 우리 여자들. 이 여자들이 정령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보다 불안을 잘 느끼고 정신질환에 취약하다 라는 건 이미 과학적 팩트로 검증된 사실이죠. 우리 여자들이 어째서 밤거리가 무섭다 징징거리며 전유성을 따라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참 보고 있으면 한심한 여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에게 커피 한 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환경 비건 페미는 과학이다.